하루아침에 초인종 소리에 짖기 시작하고요. 다른 강아지를 보면 싫다라고 한다거나 막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요. 이때 성격이 확 바뀌게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살치니 여러분.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Q&A 시간입니다. 질문 주세요. 강아지들도 사람의 사춘기나 중2병과 같은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시기를 개춘기라고 부르죠.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개춘기,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. 이때 성격이 확 바뀌게 됩니다. 어린 강아지들 우리가 뭐라고 해요?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시기라고 하죠. 그냥 다 좋아요.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시기에 때는 뭐 다 좋아하고 강아지랑 잘 놀아, 사람이랑 잘 놀아 이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초인종 소리에 짖기 시작하고요. 다른 강아지를 보면 싫다라고 한다거나 막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요. 이런 시기가 생기게 됩니다. 이 시기는 결국에 어떤 시기냐면 사회적으로도 점점 좀 성숙하고 힘도 세지면서 성적 성숙이 일어나는 시기예요.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우리 아이 중성화 그 전에 했는데요? 오해하시면 안 돼요. 중성화를 한다고 성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는 거 아닙니다. 신장 옆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구신이라는 곳에서 중성화 수술을 해도 성호르몬은 조금씩 나와요. 이런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수컷은 수컷끼리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거나 암컷은 암컷끼리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내가 암컷이면 수컷이랑 더 친하게 지내고 내가 수컷이면 암컷이랑 더 친하게 지내면서 성격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시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. 사실 이 개춘기 때문에 제가 또 항상 요즘 강조하는 게 있어요. 유기견을 키우는 게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. 어렸을 때의 성격은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. 우리가 유기견들을 만났을 때의 성격들은 어때요?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기질적인 성격들도 거의 다 나타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얘랑 잘 맞는지, 얘가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는 좀 문제 행동을 보이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우리가 잘만 신경을 쓴다라고 한다면. 이 시기 때 잘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행동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이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때 할 수 있는 교육은 저는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거든요. 하나는 자극에 좀 둔감하게 해주는 탈감작화 교육. 강아지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항상 좀 아껴두세요. 우리도 500원 주면 안 하는 거, 5만 원 주면 하는 것들이 있죠. 가장 좋아하는 간식들은 좀 아껴두다가 점점 조금 싫어, 호불호를 표현하면서 싫어하는 자극이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극이 있을 때 항상 연결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시기 때 가장 좋아하는 선물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자극이 있으면 항상 좋아하는 것과 연결시켜주는 탈감작화 교육들을 꾸준히 진행시켜주시는 게 좋고요. 또 하나는 보호자의 리더십을 높여주는 교육들을 해야 돼요. 제가 항상 강조하죠. 서열이 아니에요. 리더십을 높여주는 교육들. 네, 여기 영상 보시면 저희가 다 해놨습니다. 아세공 뭐 이런 것들, 또 리더십 높이는 교육들 기본적인 것부터 다 있고요.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놀로 어플에 전문가 교육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 놀이처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교육들, 수학으로 보면 더하기 빼기들 제가 다 올려놨어요. 이런 교육들을 함으로써 개춘기 이후에 바뀐 성격들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행동들을 조금씩 컨트롤하고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. 오늘도 되게 귀여운, 하지만 꼭 알아야 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요. 갑자기 사춘기가 있다가 더 성숙해서 좋아지고 이런 거 강아지들은 거의 없어요. 대부분 그때의 행동이 성견의 진짜 행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습니다. 저희 놀로 어플에 놀로플레이에서 도움 얻으실 수 있는 것도 많이 얻으시고 저희 유튜브에서도 다 연결시켜드린 정보들 보시면서 꾸준히 우리 아이들과 보호자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다음번에도 더 좋은 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또 놀러오세요. 안녕.